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번에 설치했던 워드프레스에서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존재가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그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플러그인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한국어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플러그인들이 54,571개 정도의 이제 플러그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것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료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야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플러그인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워드프레스의 제일 장점이죠.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용을 해서 기능들을 확장을 하고, 또한 다양한 좀 멋있는 이렇게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의 이렇게 기능들을 보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어떤 신뢰되는 회사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개발자나 아니면은 굉장히 간단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그냥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유지가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설치하고 사이트에다 반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보안적인 이슈인 거죠. 그래서 어떤 취약점들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그 플러그인들이 보안 패치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범죄자들이 서버에 침투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설치를 할때 이런 신뢰된 거, 이 별표 그런 것들 선호도나 아니면 평가,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냐. 이쪽에 관리자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새로 설치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두 개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죠. 이렇게 활성화라는 말이 나오면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요것도 이제 두 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안티 스팸에 대해서 새 버전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업데이트가 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전상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를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드프레스 자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는 이쪽에 알림 쪽에서 보통 이제 업데이트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도 하면서도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에 대해서 만약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적용할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다시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테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메인 이런 것들 업데이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보통 워드프레스를 이제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업데이트를 잘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 개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보안적인 것들이 이제 이슈들을 잘 이제 체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러그인은 이제 어떻게 설치,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려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새로 추가 있고요. 여기도 새로 추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 추가하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봤던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그쪽 홈페이지에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바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없는 것들, 검색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이 플러그인 업로드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업로드를 가시면은 이렇게 zip파일 형태의 플러그인들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우저에서 제가 미리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거든. 뒤에가 이제 플러그인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시면은 바로 지금 잠시만요. 예, 지금 이제 설치 중이어가지고 얘가 하고 난 뒤에 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치가 되면 이제 활성화 될 거냐 안될 거냐 이제 물어보겠죠. 이 설치된 이 플러그인 쪽으로 가시면은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아까와 같이 내가 이제 이 플러그인들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거 하면은 이거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면은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플러그인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러그인들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차이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설치된 플러그인 쪽으로 가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이렇게 활성화 안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마저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제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이제 요거 강의 때문에 설치하는 건데,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요 같은 거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제팩이라고 별도의 이제 플러그인 설치할 때 이제 별도의 이렇게 메뉴들이 생기는 형태들이 있어요. 혹은 이런 같은 경우는 헬로 달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없고 이 안에 기능적으로 내부적으로 기능의 하나로 이게 포함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설정을 어디서 할 것이냐, 어디서 하고 어디서 뭐를 이 메뉴들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새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그인 업로드, 아까 하다 말았죠? 그래서 플러그인 업로드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나 받은 다음에 이거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업로드를 하면은 업데이트 압축 푸는 중이라고 해서 플러그인이 설치되고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이제 설치가 되냐면은 저희들이 그 워드프레스 설치한 곳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플러그인하고 있습니다. WP 컨텐츠라는 곳에 플러그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압축이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플러그인을 활성화 하면은 플러그인 설치됐던 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활성화됩니다. 자, 그즉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 할 필요 없이 만약 여러분들이 플러그인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압축을 해제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폴더가 하나 더 생겼죠. 안쪽에 더 생겼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현재 제가 압축을 해제를 했고요. 압축을 해제했고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압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는 직접 저희들이 압축을 해제한 거기 때문에 이쪽을 바깥쪽으로 다시 또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압축을 해제했잖아요. 그러면은 설치된 플러그인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아래 보면은 저희들이 압축 해제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아까 저희들이 요 기능을 이용해서 업로드 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기능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이렇게 다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제 플러그인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임의적으로 이제 어떤 결제 서비스 페이지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게시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비디오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 이런 컨퍼런트 같은 경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게 돼요. 보통 한 10개 넘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업데이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보안적으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예, 된다는 것이고요. 후에 또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WP 스캔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스캔이죠. 예, 워드프레스 스캔이라는 것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떤 테마나 아니면 이제 플러그인, 그게 여기에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플러그인의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게 취약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도 이러한 그 검색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혹시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어떤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벌써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 이전 버전들이에요. 이전 버전 플러그인들인데 여기 보면 두 개의 취약점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 현재 보면은 업로드와 관련된 것과 CSRF 어택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가 현재 존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 범죄자들이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리드미와 관련된 텍스트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라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노출될 수 있는 어떤 보안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워드프레스를 만약 사용을 한다면은 이 플러그인, 그다음에 이 테마 이런 것들은 그 업데이트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셔가지고 예,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